열려라 금강 정완희 강은 열려야 한다 강물의 출구가 차단된 후 어선들의 뱃길이 막혀 항구의 수로에 뻘이 쌓이고 해안 침식으로 사고가 사라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갯벌이 사라져 엄청난 생명들이 사라졌다. 강이 열리면 음전하를 가진 부유물들이 양전하를 가진 바닷물을 만나 서로 끌어안아 청정 유기물이 되고 온갖 생명들의 먹이가 된다. 봄이면 도요 물대새들, 여름이면 백록, 겨울이면 두루기, 두루미, 오리, 기러기, 북쪽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에서 호주까지 지구를 반바퀴 돌아오는 철새들의 흥년. 몸을 투명하고 납작하게 만든 남태평양에서 부화한 뱀장어, 눈과 심장만 보이는 치어들도 해류를 타고 금강 어귀로 온다. 강은 열려야 한다. 닫혔던 강물이 흐르면 막혔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백제와 동학의 꿈들이 일어서고 금강에서 금강산까지 우리들 통일의 꿈도